그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70대이신 어르신인데 돈을 1억 5천 정도를 저런 방식으로 잃어버리셨어요. 사람한테요? 네. 와.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과연 그게 뭐 될까 싶은데 이분이 대학교 총장 출신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징검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고 정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죄송한데 병원인데 1억 5천을 잃어버렸다고 상담을 왜 배한호 스님을? 아 제가 또 이제 화병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개그맨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연관되네. 한의원을 하고 있는 현직 한의사입니다. 좀 떠주셨군요. 그 화병 그 한약은 돈 안 받고 해주신 거죠? 아니 그것도 철저히 또 받을 건 받고 상담할 걸 하고 철저히 자 자신의 장례비를 직접 준비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. 아 우리는 떠나도요. 이제 우리 가족들은 또 남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. 국내 주부망 연구의 선구자이자 종교학자입니다. 최준식 교수님 어서 오세요.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. 주구막의 대가 최준식 교수에게 배워보겠습니다. 평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네.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나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기죠. 그렇죠.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그러면서 얘기해볼까요? 예.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. 문제?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? 맞춰보세요. 예. 가족 간의 재산. 그럼. 재산 문제. 돈 문제가 생기죠. 한 글자로. 아, 돈. 돈. 맞습니다. 예, 예. 바로 돈 문제죠. 왜 돈 문제가 생기지? 준비 없는 죽음으로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? 그 이유는 바로 거액의 치료비 때문이라는데요.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아버지를 방에 방치한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숨지게 했습니다.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노후 의료비.